연금보험보다 종신보험으로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사망보장도 되고 연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 말이 맞는 건가요? 네, 연금보험, 종신보험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에 대한 또 차이점도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뭐가 좋은지 이것도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게 좋나요? 연금보험과 종신보험의 차이점은 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이고요. 연금보험은 연금 목적으로 가입한 저축성 보험입니다. 연금보험 같은 경우 공시율로 적용이 되고 저축보험이다 보니까 비교적 원금 도달 시기가 조금 빠릅니다.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정해진 보험료로 납입을 할 수가 있고요. 연금보험 같은 경우 최저 보장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확정이율로 해지 환급금이 쌓이는 구조로 되어 있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도 같이 보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많이 비싸게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금보험과 사망보험을 고민 중이라면 나이가 어릴수록은 종신보험을 더 추천을 드리겠고요. 나이가 많으셔서 종신보험에 대한 부담이 크신 분들은 연금보험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